사람처럼 심장병이 발병할 수 있는데요. 초기 심장병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정기검진이 필요한데요. 엄마, 무증상이 뭐야? 무증상? 그건 아픈데 아픈지 모른다는 뜻이야. 왜? 그럼 우리 루이도 심장병이야? 루이? 루이는 건강해. 엄마, 나 지금 좀 바쁜데 왜? 담배 심장검사 받았냐고? 담배 멀쩡한데 웬 심장검사? 알았어. 알았어, 엄마. 나 지금 바빠. 끊어. 심장병이 무증상.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우리 둘이 심장 소리 괜찮나? 괜찮지? 응? 초기 심장병은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심장병은 소형견일수록 조심해야 하는 질병으로 나이가 들수록 심장병 발생률도 높습니다. 심장병 검사,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청진으로 심장병 유무를 확인해주세요. 루이 아프면 안 돼. 건강이 최고지. 반려견의 심장 건강을 위해 지금 전화하세요. 거기 동물병원이죠? 초기 심장병은 무증상이 많습니다. 1년에 한 번 청진으로 반려견의 심장을 지켜주세요.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고 함께 더 많이 놀 수 있는 시간을 위해 너의 심장 소리를 들려줘. 1년에 한 번 청진으로 반려견의 심장을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한국 수의심장협회와 베링거 인게라인 그리고 베트메딘이 함께하는 공익성 반려견 심장 건강 캠페인입니다. 하트체크 캠페인. 스타 수의사와 함께하는 반려동물 심장병의 모든 것. 제가 제 입으로 스타 수의사라고 해서 조금 이상하긴 한데요. 네, 두근두근 토크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토크 콘서트 진행을 맡은 설채연 수의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1월 11일 빼빼로데이입니다. 그리고 또 무슨 날일까요? 여러분들 잘 모르셨겠지만 바로 반려동물 심장의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반려동물 심장병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무 증상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반려동물의 심장이 아플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소형견 보호자님, 심장병 환자를 관리 중인 보호자님, 고양이 보호자님 모두 모두 주목해 주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반려동물의 심장병, 누구보다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 궁금하시죠?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몰랐던 하지만 꼭 알아야 할 반려동물 심장의 모든 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행사는 한국수의심장협회와 한국고양이수의사회가 주최하고 베링거 인게라임, 벨릭서, 하이큐패츠, 네오딘에서 후원하는 공익 캠페인입니다. 반려동물 심장병에 대한 궁금증을 모두 해소해줄 고퀄리티 라이브 토크쇼. 사실 저도 되게 많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도 오늘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서 정말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토크 콘서트의 멘토 수의사 세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반려동물 심장병 기초를 알려주실 박종인 수의사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종인 수의사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무증상 심장병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VIP 김성수 원장님. 네. 네, 안녕하세요. 김성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쪽으로. 네. 네, 마지막으로 또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영양관리, 심장병 영양관리에서 알려주실 조우재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한 칸씩만. 네. 안녕하세요. 조우재입니다. 조금씩만 옆으로 가주세요. 네. 제가 딱 보시면 아시다시피 우리 선생님들만 되게 멋지게 차려입으셨죠. 이렇게 가운은 저만 이렇게 이 하트체크 티를 입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오늘 보호자님들의 입장에서 배우고 여쭤볼 거고요. 우리 심장에 대해서 그리고 영양에 대해서 전문가인 이 세 분께서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보호자님들의 궁금증을 많이 풀어주실 겁니다. 토크 콘서트 중간중간 채팅방에서 푸짐한 경품 이벤트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두근두근 반려동물 심장 콘서트 곧 시작합니다. 무증상이 많습니다. 1년에 한 번 청진으로 반려동물 심장을 지켜주세요. 너의 심장 소리를 들려줘. 이 캠페인은 한국수의심장협회와 베링거 인게라인 그리고 베트메딘이 함께하는 공익성 반려견 심장 건강 캠페인입니다. 하트체크 캠페인. 안녕하세요. 원주 누리동물병원 박종인 수의사입니다. 이렇게 랜선으로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저는 심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반려동물 심장 사람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반려동물 심장이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떠한 기준으로 병이 생기는지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그거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모형도 가져와 봤는데 우리 반려동물 심장은 사람은 심장이 요쯤 있다고 알고 계시죠? 우리 반려동물 심장은 앞발을 이렇게 접어서 가슴에다가 이렇게 갖다 대면 만나는 자리, 갈비뼈겠죠? 그 근처에 심장이 있어요. 심장은 정말 이렇게 생겼어요. 정말 이렇게 생겼고 한 3에서 5kg 정도 되는 우리 반려동물들 심장 사이즈가 한 6cm 남짓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심장을 이렇게 열어보면 심장은 이런 구조로 생겨 있어요.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심장은 크게 정 가운데로 반을 딱 나눠서 오른쪽 심장과 왼쪽 심장으로 양분을 해요. 오른쪽 심장은 피를 폐로 보내고 왼쪽 심장은 전신순환을 하는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각 오른쪽 심장은 다시 반을 나누고 왼쪽 심장도 반을 나눠서 총 4개의 공간으로 구분을 해요. 이 4개의 공간이 있어야 되는 이유는 온몸을 돌았던, 온몸을 순환했던 이 혈액은 오른쪽 심방으로 먼저 한번 모여요. 잠시 보관했다가 혈액이 이렇게 심실이라는 아래 공간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 아래 공간이 꽉 수축을 하면 폐동맥이라는 곳을 통해서 폐로 피가 가게 돼요. 폐에서 산소를 교환한 깨끗한 혈액이 다시 좌심방으로 들어오게 되고 좌심방으로 잠깐 모였던 혈액이 다시 아래로 내려와서 좌심실이라는 공간으로 내려오게 되고 이 좌심실이라는 공간이 꽉 짜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신순환, 온몸으로 혈액을 보내게 돼요. 결국 심장이 하는 일은 우리 펌프처럼 피를 받아서 온몸으로 피를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오른쪽 심장은 폐로 피를 보내고 왼쪽 심장은 온몸으로 피를 보내요. 심장은 동시에 수축을 하니까 오른쪽 왼쪽 심장이 동시에 수축을 하니까 동시에 피를 받아서 내려보내고 동시에 혈액을 박출하게 돼요. 그래서 폐순환과 전신순환이 동시에 일어나게 돼요. 이러한 심장이 아픈 것을 우리가 심장병이라고 불러요. 심장병은 이제 심장병이 뭐냐고 물어보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심장에 그냥 병이 생긴 거예요. 심장에 병이 생긴 걸 심장병이라고 불러요. 근데 심장의 병이 어디에 생기느냐? 그래서 이 구조물을 가져왔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심장은 근육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요 판막이라는 것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아까 근육은 설명을 드렸죠. 잠깐 네 개의 공간이 있으니까 이 네 개의 공간은 다 근육으로 구성이 돼 있고 판막이라는 것은 윗공간과 아랫공간을 나누기 위해서 막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피가
들어왔던 자리로 다시 역류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을 우리가 판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른쪽 심장은 3000판, 왼쪽 심장은 2000판이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러한 구조물에 병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심장병이라고 부르고요. 이러한 구조물 이외에도 심장이 박동을 하려면 전기신호가 필요하거든요. 이 전기신호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이 불규칙하게 박동하는 것을 심전도 장애, 우리 부정맥이라고들 많이 부르는데 그런 부정맥이라는 병도 있어요. 오늘 설명드릴 이 심장병은 일단은 심장병의 원리, 어떻게 발전을 하느냐를 설명을 드리려면 사실 너무 어려워요. 왜냐하면 각 심장병 종류마다 발병기전이 다 다르거든요. 저희 병원 손님이 오셔서 이렇게 여쭤봐요. 원장님, 우리 강아지 심장병인데 원장님 약 좀 주세요. 저기 진단 받았는데 심장병이래요. 원장님 약 좀 주세요. 그렇게 질문하시면 저는 네? 무슨 병이요? 심장병이요? 이렇게 좀 놀라운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변 분 중에 어떤 분이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암이 생겼다. 그러면은 아, 저 위암 2기입니다. 뭐 폐암 4기입니다. 뭐 췌장암 3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 암 몇 기래 이렇게라고 말들을 잘 하시는데 심장병은 무슨 병이에요? 여쭤보면 심장병이에요. 이렇게만 답을 하세요. 이제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심장병의 이름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심장병은 하나가 아니에요. 사람들 암 걸렸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그 암의 이름을 대듯이 심장병도 무슨 병이라는 병명이 있어요. 뭐 2000판 폐쇄부전 몇 기, 뭐 폐동맥 협착증, 뭐 선천성 심장비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병이 있으니까 그 질병명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기전을 설명을 드리려면은 병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크게 굵게 나눠서 선천성 심장병과 후천성 심장병 두 개로 한번 나눠볼게요. 선천성 심장병이라는 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생긴 심장병이고 후천성 심장병이라는 거는 태어나고 나서 커가면서 혹은 늙어가면서 생기는 병을 후천성 심장병이라고 불러요. 선천성 심장병의 종류 중에 동맥관 개존증이라는 병이 있어요. PDA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동맥관 개존증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심장이 태아도 뛰거든요. 이 심장이라는 거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뛰기 시작해서 무지개 다리를 건너는 그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뛰는 대단한 장기인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뛰는 심장은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다르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오른쪽 심장과 왼쪽 심장은 얘는 폐순환을 한다고 그랬고 왼쪽은 전신순환을 한다고 그랬는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폐순환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숨을 못 쉬니까. 엄마 양수에 있을 때는 공기가 없으니까 숨을 못 쉬어서 엄마가 준 혈액으로 온몸에 순환을 시켜주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른쪽 심장에서 뛴 쥐어짠 혈액은 갈 곳이 없어요. 그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 혈관을 동맥에 이어주는 동맥관이라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만 존재하는 특수한 관이 존재해요. 바이패스하는 관이라고 부르는데 태아에 있을 때는 반드시 그 관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딱 밖에 출산이 돼서 밖으로 세상을 보고 숨을 크게 들이셨을 때 그때 폐가 확장이 되면서 동맥관이 서서히 굳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없어져 버리거든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출산에서는 스스로 숨을 쉬어야 되니까 오른쪽 심장과 왼쪽 심장이 폐순환과 전신순환을 하면서 서로의 피를 섞이지 않게 보내줘야 되거든요. 근데 동맥관이 계속 출산 태어나서 남아있다면 피는 서로 섞이게 될 것이고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혈액이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게 될 테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병이 생기는 거예요. 이 동맥관 개존증을 설명드린 이유는 완치되는 몇 안 되는 병 중에 하나예요. 조기에 검진만 된다면 수술이나 아니면 시술을 통해서 그 병을 거의 완치할 수 있어요. 조기 검진이 중요하거든요. 두 번째로 설명드릴 병은 후천성 심장병이에요. 후천성 심장병은 정말 다양한 병이 있는데 우리 반려견 중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병인 2000판 폐쇄부전을 설명을 좀 해드려 보려고 해요. 2000판 폐쇄부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쪽이 왼쪽 심장인데요. 이렇게 피를 여기 받는 이 좌심방이라는 공간이 있어요. 폐에서 산소 교환한 피를 여기다가 잠깐 모으죠. 잠깐 모아서 아래로 샥 내려보내주고 그리고 나서 이 판막, 여기 있는 이 판막, 판막이 여기 있네요. 여기 있는 판막이 딱 닫아줘야 밑에 있는 근육이 정확하게 짜서 피를 온몸으로 순환을 시켜주는데 나이가 들면서 감염을 받아서 판막이 약간 망가졌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판막이 늙어가는 거죠. 늙어가서 그게 닳거나 변성이 오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은 아실 텐데 수도꼭지를 꽉 잠갔을 때 그 안에 고무가 오래되거나 딱딱해지면은 아무리 꽉 잠궈도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잖아요. 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판막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똑바로 꽉 닫아주지 못하면 피가 원래 넣어줬던 곳으로 역류를 해요. 역류. 그럼 역류하게 되면 이 좌심방이라는 게 점점 압력을 받아서 커지는 거죠. 그렇게 압력을 받아서 커지면 이렇게 설명을 해드려볼게요. 만약에 제 볼 한번 잡아주세요. 제 볼이 이렇게까지 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보다 훨씬 더 볼을 빵빵하게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저보다 훨씬 볼을 빵빵하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각 개체마다 이 볼이 커질 수 있는 사이즈가 다른데 강아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심방이 커질 수 있는 사이즈가 다르고 심방이 어느 정도 커져서 압력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그러면 더 이상 심방이 피를 못 받겠다라는 신호를 보내겠죠. 그러면 그 피를 보내주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폐라는 곳이에요. 폐에서 심방으로 피를 넣어주는데 심방의 압력이 너무 높아져서 피를 못 받겠다고 하니까 폐가 이제 압력이 걸리는 거예요. 폐가 압력이 걸려서 점점 폐혈관이 커지는 거죠. 폐혈관이 이렇게 관으로 생겼을 거잖아요. 혈관의 압력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풍선을 후에서 크게 불었을 때 그리고 꽉 잘 묶어도 시간이 일정 시간 지나면은 다시 공기가 빠져나가서 풍선이 작아지잖아요. 풍선 고무에 구멍은 사람 눈에 안 보이거든요. 구멍이 사람 눈에 안 보이는데 그 고무 사이에 있는 간극, 그 구멍으로 공기가 새나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폐혈관도 구멍이 뻥 뚫리거나 팡 터진 것은 아닌데 간극이라는 구멍이 생겨서 그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물이 빠져나가면 빠져나간 곳이 어디예요? 바로 폐예요. 폐니까 산소교환을 못해요. 산소교환을 못하니까 호흡곤란이 와요. 그래서 우리 심장병 가진 아이들의 많은 아이들이 호흡곤란 때문에 숨을 심지어는 빈호흡, 1분에 막 60번도 넘는 심한 호흡을 하게 되죠. 물론 이천판 폐쇄부전은 이 폐부종, 폐수종이라는 병만으로 사망하는 건 아니고 기타 장기부전도 일어나고 순환부전이 생기는 거에 의해서 주요 장기도 많이 망가지고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폐부종이나 폐수종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워낙 많죠. 발병 기전을 설명드리자면 이 각각의 질병마다 설명을 다 드려야 되는데 좀 어려운데 굵직굵직한 의미로는 지금 이런 기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께 이런 심장병의 기전과 심장병을 설명하는 이유는 이 병이 진행을 하려면 아까 선천성 심장질환도 그렇고 이 후천성 심장질환도 그렇고 병은 선천성 심장질환은 처음부터 있었잖아요. 후천성 심장질환은 언젠간 생겨서 서서히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보호자님들이 이 병을 알아채기에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 증상이 나타나야만 되거든요. 사람 같은 경우 암이 생겼다? 그러면 1기, 2기, 3기 때 과연 그 증상이 있을까요? 자각 증상이 있어서 내 몸이 아픈 것도 눈치를 못 채서 병원에 못 가는 상황에 우리 반려동물이 증상을 보일 때까지 기다린다는 건 증상을 보였다는 건 사실 생각보다 병이 많이 진행을 했을 거라는 걸 암시해요. 결국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우리 반려동물들이 호흡이 나빠지고 뭔가 운동할 때 힘들어하고 뭔가 아이가 왜 이렇게 다운돼 보이지? 우리 아이 산책 너무 잘 나가는데 왜 산책 나가는데 자꾸 들어가고 싶어하지? 물론 관절 질환도 있고 다른 질환도 있겠지만 심장 질환도 한 번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꼭 기침이 있어서 꼭 호흡곤란이 돼서가 아니라 그래서 가까운 동물병원에 내원하셔서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 번 정도 이상은 청진하시기를 꼭 권유드릴게요. 심장병은 조기에 진단하는 병이에요. 조기에 진단을 해서 관리하는 병이지 진단이 됐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조기에 진단을 해서 관리하는 병이구나. 약을 먹고 치료가 되거나 나아버리는 병이 아니구나. 그러면 처음부터 이 병을 알고 처음부터 혈압약 먹듯이 약을 먹고 관리를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초기 심장병은 무증상이 많습니다. 1년에 한 번 청진으로 반려견의 심장을 지켜주세요. 너의 심장 소리를 들려줘. 하트체크 캠페인. 네, 안녕하세요. 다음 순서를 맡은 VIP 동물의학센터 심장신장센터의 김성수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아무래도 보호자분들께서 좀 관심 있으신 파트가 이제 제 파트 같은데요. 네. 일단 뭐 시작에 앞서서
지금 이 두근두근 하트체크 캠페인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 두 번째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실제 작년에 캠페인 이후에 정말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일선의 동물병원들에 우리 아이가 심장병이 맞는지 문의도 하셨고 실제 검진도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평소 같으면 이제 좀 병원에 안 오실 그런 분들이 아이들을 심장병 같은 걸 진짜 조기에 진단하시기도 하고 기존에 다른 주증으로 병원에 다니셨는데 심장 검진을 안 받으셨던 분들이 심장 검진을 하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좋아지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익한 캠페인을 준비해 주신 한국 베링거 동물약품협회와 한국 수의 심장협회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오늘 이제 제가 맡을 파트는 이 네 가지 꼭지 중에서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무증상 심장병이랑 조기 진단, 검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네. 일단 뭐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잠깐 페이지를 넣어봤는데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대략 아실 거기 때문에 이 페이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오늘 아까 설쌤께서 이제 오늘이 빼빼로 데이이자 이제 심장의 날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뭐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심장의 날까지 이렇게 생길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 얼마나 중요하냐면 다음에 도표를 좀 보실게요. 다음은 이제 미국에 있는 모리스 제다이라는 유명한 곳에서 이제 수천 마리의 반려동물들을 대상으로 아이들의 이제 사망 원인 무려 이제 10가지를 순위를 매긴 그런 도표입니다. 개의 경우에는 뭐 예상하셨다시피 아이들의 사망 원인 1위는 악성 종양이고 사람과 똑같죠. 근데 개에서는 무려 2위가 심장병, 심부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고양이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해서 고양이는 이제 개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심장병에 대해서 좀 잘 모르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고양이의 경우에도 무려 사망 원인 탑10 중에 이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비율도 많고 특히 이제 사망률이 높은 되게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 심장의 날을 맞아서 이런 자리가 준비된 거고요. 자,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시는 질문들이 많은 부분인데 이제 심장병이 있는 환자들의 대표적인 임상 증상이 뭐냐 하는 부분인데 이제 화면에 보시면 크게 이제 제가 6가지를 짚어놨어요. 개와 고양이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좀 있고요. 심장병 종류에 따라서도 좀 더 이제 증상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소형의 노령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이제 국내 상황에 있어서 대부분 이제 판막병을 많이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이제 주요 증상은 다음에 한 6가지 정도로 이제 설명할 수가 있을 텐데 이 6가지 증상들 중에서도 예를 들면 두 번째 호흡과 관련된 거. 숨이 되게 가빠지거나 폐에 물차거나 했을 때 입을 벌리고 되게 헐떡헐떡 개구호흡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이제 가장 심한 증상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기침을 하는데 이게 좀 이제 구분하셔야 될 부분이 어린아이들이 이제 감기 또는 이제 기관지염 같은 거 걸렸을 때 재채기, 콜록, 애취 하고 이런 부분들과 좀 달라서 목에 이제 심장이 커지게 되면 기관지를 압박하기 때문에 되게 마른 기침, 속에서 내뱉는 기침, 보호자분들 표현에 의하면 애가 천식에 걸린 것 같아요. 막 담배 많이 태우시는 어르신 같아요. 이런 식으로 애를 캬악 하고 이제 속에서 올라오는 기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기침. 그 다음에 실시라는 증상이 있어요. 실시는 이제 기저효과 유사한 건데 흔히들은 이제 요새 이제 발작, 경련, 간질 이런 것들 많이 아시잖아요. 그런 쪽에 이제 신경계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보통 몸이 뻣뻣해지고요. 대부분 이제 의식을 잃는 경우가 많죠. 고개를 젖히기도 하고 보통 이제 지속되는 시간이 상당히 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심장병 환자들이 보이는 실시는 멀쩡하게 막 놀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요.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픽 쓰러져요. 근데 보호자분이 깜짝 놀라서 마사지도 하고 뭔가 막 하려고 하면 이미 애가 일어나 있어요. 이제 자세히 기전을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심장병 때문에 생기는 실시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예를 들면 기립성 빈혈이 다 아시죠? 이제 누워 있을 때는 괜찮다가 나이가 드셔서 심장이 약해지거나 빈혈 같은 게 오게 되면 순간적으로 딱 일어날 때 머리까지는 피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로 가는 산소나 혈류가 조금 부족해지면서 어지러워서 벽 같은 걸 딱 짚게 되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 심장병 아이들이 보이게 되는 실시는 이제 그런 거랑 유사한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딱 쓰러지는 순간 심장이랑 머리 높이가 같아지면서 머리로 피가 가니까 바로 정신을 차리게 되는 그런 현상인데 지금 6가지 중에서 제가 설명드린 3가지 증상들은 이제 사실은 심장병이라기보다는 심장병이 진행한 상태의 심부전 상태의 이런 증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식욕 부분, 활력이 떨어진다, 애가 좀 불안하고 예민하다 하는 부분들은 초기 심장병 증상일 수는 있지만 심장병이 생기는 노견들에 있어서 다른 증상과 유사하기 때문에 좀 감별이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그나마 저런 증상이 있다면 오늘 이제 강의를 들으시고
보호자분들께서 예의주시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혹시 아닐까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더 앞 단계에는 심장병이 있는데 증상이 없는 무증상 단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무증상 심장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증상 심장병은 말 그대로 검사해보면 심장병이 이미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초기이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 그 증상을 전혀 알 수가 없는, 즉 증상을 느끼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무증상 단계 아이들을 어떻게 조기에 진단하고 관리할 것이냐, 그 부분이 오늘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심장병 아이들을 관리하시는 보호자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시지만 저희가 심장병의 병기를 나누는 부분은 미국 수의 내과학회 ACVIM이라고 해요. 그쪽의 단계에 따라서 영어 알파벳 A, B, C, D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B는 다시 B1과 B2로 나누게 되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이제 무증상 단계의 심장병은 바로 B1 단계, B2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흔히 이뇨제를 먹어요. 우리 아이가 혹시 콩팥이 심부전일까 봐 걱정돼 이렇게 막 걱정하시는 단계는 C단계 이상의 심부전 단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그림에 이제 심장병의 어떤 병기랑 진해 단계를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앞서서 이제 박 원장님께서 되게 쉽게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눈으로 보면서 좀 더 보완 설명을 드리면 A단계 같은 경우는 아직 심장병이 없어요. 심장병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는 나이가 많은 소형견, 특히 이제 말티즈, 시쥬, 포메 이런 이제 심장병이 잘 생기는 품종들은 예의주시하고 검진해야 되는 단계. A단계에서는 따라서 아직 병이 없기 때문에 치료하실 필요는 없고요. 주기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제 검진하시는 거예요. 다 이제 B단계로 가시게 되면 B1과 B2가 있는데요. 이 B단계에 있어서는 심장병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아직까지 심장병이 많이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 증상을 알 수가 없고요. 검진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한 단계고 다행스럽게도 개의 경우에는 대부분 판막병이기 때문에 심장병 초기부터 청진만 해도 그 부분을 비교적 빨리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다니시는 병원에서 이제 주기적으로 가서 청진을 받으시고 만에 하나 심장병이 의심된다 그러면 이제 심장 초음파를 보셔서 확진을 하신 다음에 통상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간격으로 상태에 따라서 검진을 하시게 됩니다. 아직 이제 B1 단계까지는 병의 초기이기 때문에 약을 쓰거나 아주 본격적인 관리를 하진 않아요. 하지만 검진하고 위험 인자를 피하고 그다음에 일부 식이요법이라든지 보조제를 쓰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인 B2 단계는 심장이 많이 커졌어요. 이제 심부전 C단계로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보호자의 증상을 못 느끼는 직전 단계거든요. 이 단계가 심부전으로서 이뇨제를 써야 되는 애랑 아닌 애랑 되게 미묘하기 때문에 검사도 정확하게 받으셔야 되고 이 시기를 놓치시게 되면 응급실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B2 단계의 과거에는 치료를 한다 만다 어떤 치료를 한다 되게 논란이 분분했는데 이젠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서 그에 대한 내용을 뒤에 좀 설명드리고요. 이 단계부터는 앞에 하던 것들을 다 하면서 좀 더 자주 보고 이제 강심제라고 하는 약을 쓰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미 심장병이 있는 아이들 보호자분들께서는 다음에 C, D단계를 걱정하실 텐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실 해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제가 한 15분 정도 분량 동안 설명드리긴 어려우나 사실 실제 이미 심부전이 발생해서 이제 본격적인 관리가 필요한 단계,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들은 이제 그 많이 궁금해하신 심장병 환자의 이제 증상들을 나열한 건데요. 요거는 제가 오래 전이에요, 벌써. 오래 전이지만 한 320마리 정도의 심장병 환자들 보호자분들 대상으로 어떤 증상으로 병원에 오셨는지를 조사한 내용입니다. 근데 보시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은 기침이 많았고요. 기침하니까 이상하니까 병원에 오셔서 찾아내는 경우. 호흡은 되게 좀 주관적이지만 호흡이 가쁜 건 보통 폐에 물이 이미 찬 경우거든요. 이런 심부전 증상을 보이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그 외에 다음과 같은 증상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냥 일상적으로 검사하다가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발견된 경우도 있었고요. 비슷한 시기에 이제 저랑 되게 친한 서울에 있는 다른 병원에서 조사하신 내용이 있는데요. 한 60마리 대상으로 검사를 했고 근데 이 조사에서는 42%가 무증상으로 판정이 됐어요. 비슷한 시기인데 같은 나라에서 왜 이런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부분인데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저희 병원이 좀 더 노령에 상태가 안 좋은 애들이 왔다는 차이도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 앞에 있는 무증상 단계에 환자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문진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또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초기 단계 아예 무증상을 넘어서 초기 단계의 심장병 환자들은 개의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식욕이 좀 떨어져요. 우리 애가 좀 잘 안 놀아요.
잠을 잘 못 자고 좀 불안해요. 좀 예민해졌어요. 이런 되게 모호한 증상을 나타내시게 되고 되게 비특이적이고 처음 시작을 알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주기적인 청진과 검진이 무척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오늘 캠페인은 이제 댕댕이들이 좀 더 주가 될 거기 때문에 집사님들을 위해서 제가 고양이에 대한 내용을 몇 페이지 정도 넣어봤는데요. 개에서 생기는 심장병의 큰 차이는 대부분의 심장병, 판막병, 심근증이 심장이 커지고 물이 차고 해서 기도를 압박해서 기침을 한다든지 하는 좀 더 증상이 뚜렷하고 물을 빼야 되니까 인뇨제를 써야 되고 심장이 커지니까 짜조리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강심제를 쓰고 이런 성질의 병이 많은 거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심장이 두꺼워지는 이제 비대성 심근증이라는 게 많이 생기는데 고양이는 원래 증상도 숨기고 심장이 커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침하지도 않고 훨씬 더 알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고양이의 임상 증상은 이제 다음과 같고 가뜩이나 증상을 숨기는 고양이에 있어서 초기 심장병이 있을 때는 무증상이거나 기껏해야 그루밍을 잘 안 하거나 잘 안 놀거나 낚시 같은 거 해주게 되면은 애가 좀 더 귀찮아하거나 이런 정도의 증상이 있다가 좀 더 특징적인 증상으로는 고양이들도 강아지처럼 폐에 물도 차고 흉수가 차거든요. 숨이 가빠진다든지 잘 아시는 뒷다리에 마비가 오는 혈전증, 고양이도 시신할 수도 있어요. 개보다는 고양이의 심장병 특성상 고양이가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훨씬 치명적이고 단기간에 사망을 하기 때문에 고양이에서 이런 심장병을 다른 말로 침묵의 암살자, 사일런트 킬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여기서 간단한 이제 이벤트가 채팅창에 올라오고 있을 텐데요. 저희가 개의 경우에는 청진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고양이의 경우에서 그럼 청진이 과연 어느 정도 중요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답은 중요합니다이지만 건강한 고양이에서 과연 이제 심잡음, 심장 이상 소리가 어느 정도 확률로 청진이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요. 답을 맞춰주시면 아마 경품이 나갈 겁니다. 네, 설명드리는 동안 이제 답들이 올라오고 계실 테니 네, 답을 바로 설명드리면 답은 무려 3번이에요. 그냥 건강하다고 생각되는 고양이에서 작게는 네 마리 중에 하나, 크게는 두 마리 중에 하나가 심장 이상 소견이 확인된다는 거예요. 다만 개랑 틀리게 고양이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반드시 심장병을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에 고양이에서는 추가적인 다른 검사 기법이 좀 필요해서 뒤에서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래서 무증상 심장병의 중요한 이유는 이 단계의 심장병을 만약에 저희가 찾아내게 된다면 무려 15개월, 60% 정도. 15개월이라는 시간은 강아지들 수명을 사람으로 대입해보게 되면 무려 8년에서 9년에 가까운 수명의 연장이기 때문에 이 B1 단계, B2 단계에서 심장병을 찾아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2016년도에 제가 크로아티아에 갔을 때 전 세계에 있는 심장 전문 선생님들이 모여서 하시는 이제 4년에 한 번씩 하는 세계 이제 심장 학회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 수양 역사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게 이제 다루어진 에픽 스터디라는 연구인데요. 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아래쪽에 빨간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초기 단계 무증상 단계에서 관리를 잘 하지 않은 치료를 하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심부전으로 넘어가는 것이 보통 2년 만에 일어나는데 2년도 뭐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단계부터 진단을 하고 관리 시작하면 심부전으로 넘어가는 단계가 3년 반으로 무려 60%로 연장된다. 똑같은 심장병을 앓고 있다고 해도 운이 좋아서 수명이 연장되면 더 좋은 거고요. 하다못해 수명을 연장하지 못할지언정 약을 안 먹거나 조금이라도 부담이 적고 편한 약을 먹으면서 아이가 15개월을 더 살 수 있다면 무척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무증상 단계 심장 검진과 환자를 찾는 게 무척 중요하고요. 그래서 무증상 심장병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은 나이가 들수록 특히 소형견일수록 심장병 발생 위험이 크니까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 개의 경우에는 그나마 다니시는 병원 선생님과 상의해서 주기적으로 청진을 하시면 비교적 빨리 알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의 경우에는 이런 방법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심장 바이오마커라는 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쪽은 저희가 이제 통상 병원에서 심장병 검진을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들을 좀 나열해드렸는데요. 첫 번째 이제 청진, 두 번째 혈압, 세 번째 심전도. 네 번째 엑스레이, 마지막 심장 초음파입니다. 근데 이 각각의 검사 방법들은 다 필요한 검사 수단이지만 앞에 설명드렸듯이 고양이의 경우에는 정상적인 고양이에서도 심잡음이 들리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심장병이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검사 수단들을 다 하는 것은 좋지만 결과적으로 확진을 하려면 심장 초음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심장 초음파를 한다고 치면
뭐 강아지들도 그렇지만 많은 보호자분들께서 뭐 비용 이슈, 시간적인 이슈, 특히 스트레스에 민감한 고양이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많이 걱정되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걸 하는 게 쉽지가 않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심장 바이오마커라는 것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심장 바이오마커는 원래 몸에서 분비되는 이로운 물질인데 심장병이 생기게 되면 그에 비례해서 몸이 살아남기 위해서 분비하는 물질이기 때문에 상당히 정확하고 심장병이 생기면 증가하고 심장병 병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비례해서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또 하나 좋은 점은 자, 보시면 병기에 따라서 일정하게 수치가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나중에 치료를 잘해서 심장 쪽에 부담이 줄어든다면 다시 줄어들기도 하기 때문에 개의 경우에 비해서 증상을 숨기고 청진상으로도 알기 어려운 고양이에 있어서는 특히 초기 진단할 때 이 바이오마커 검사라는 게 검진 항목으로서 무척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담으로 저희가 심전도 사람들 검진하면 무조건 심전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동물에 있어서는 심전도에 대해서는 비용 이슈 때문인지 아이가 받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이상하게 보호자분들도 필요성을 잘 못 느끼시고 병원에서도 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무증상 단계인 아이들도 부정맥이 생기고 심장병이 진행할수록 부정맥이 증가하는데 그게 또 아이들의 급사의 원인이 돼요. 그래서 똑같이 2014년도에 미국 내과학회에서 연구한 조사에 따르면 282마리의 고양이에서 쭉 심전도를 해봤더니 무려 3마리 중에 하나 정도가 이미 부정맥이 있다라는 이제 사실들이 있고요. 국내의 경우에는 작년에 수의학적으로는 엄청난 숫자예요. 무려 1200마리의 개고양이를 대상으로 특히 저희 병원에 있는 서상희 원장님께서 조사를 하신 내용인데 간단한 결과를 보여드리면 개의 경우에 좌측은 나이가 어린 애들, 오른쪽이 나이가 많은 애들인데요. 나이가 많을수록 거기에 비례해서 이제 부정맥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보시다시피 이제 한 10살 정도 되면 개의 경우에는 5마리 중에 1마리, 고양이의 경우에는 더 급증해요. 10살 정도 되면 3마리 중에 1마리, 12살이 넘어서면 거의 2마리 중에 1마리가 부정맥이 생기기 때문에 심전도 검사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심장병은 나이가 많을수록 위험하고 소형 견종일수록 발생률이 높고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주요 품종은 설명드렸듯이 나이가 많은 소형 견종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일 궁금하신 부분은 이제 그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오래 살리고 어떻게 관리할 건가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이제 병기에 따라서 관리 내용이 틀리고 심장병에 따라 좀 틀리기 때문에 이 짧은 제 파트 동안 모두 설명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심장병을 조기에 찾아내고 조기 관리를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병원에 방문하셔서 청진도 해보시고 이상이 있다면 심장 초음파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나중에 Q&A 섹션에서 이 반려견의 심장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팁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 이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실제 심장병 아이를 관리하고 계시거나 좀 더 좀 많이 병원에 다녀주신 보호자분들께서는 이제 이 평이한 내용들보다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 헬스 경향 쪽에 제가 이전에 기고를 한 건데 심장병 진단이나 약을 쓰는 거, 부작용, 또 심장병 아이들을 오래 살리는 장수 팁 7가지 이런 글들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VIP 동물의센터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저희 자체 제작한 유튜브 컨텐츠들이 있어요. 유튜브에서 저희 병원 컨텐츠들도 많이 활용을 하시되 그중에서 제가 오늘 다루고 있는 반려견 심장병에 대해서 유튜브 촬영을 한 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섹션의 시간이 다 돼서 급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의 심장질환은 나이가 들수록 발생이 되게 흔하고요. 특히 특정 품종에서 더 잘 생깁니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서 비교적 오래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겁내지 마시고 조기에 진단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무증상 단계의 심장병을 치료 관리를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15개월, 사람을 치면 8년에서 9년의 수명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청진하시고 조기 진단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요새는 이제 정보의 홍수 시대잖아요. 보호자분들께서 너무나 많은 정보를 알고 계신데 대부분 객관성이 떨어지거나 근거가 적은 얘기들이 많이 퍼져서 오히려 올바른 치료를 저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사와 상의하시고 지금 설명해드린 것처럼 이 정확한 정보들을 캐치해서 우리 아이들을 현명하게 관리하신다면 좀 더 긴 시간 동안 오랫동안 행복하게 잘 지내실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제 파트는 마치겠습니다. 다음 Q&A 세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초기 심장병은 무증상이 많습니다. 1년에 한 번 청진으로 반려견의 심장을 지켜주세요. 너의 심장 소리를 들려줘. 하트체크 캠페인. 안녕하세요. 저는 개와 고양이의 영양학을 공부하는 수의사 조우재라고 합니다.
두근두근 하트 캠페인 다들 참석해 주셔서 오늘은 심장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영양학에 대해서 정보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영양학을 공부하고 있고 지금 고양이 영양학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강아지 영양학을 저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이 여기에서 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환축을 가지고 있다면 참고할 내용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문이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는데 어느 관점에 보느냐에 따라서 문으로 읽히기도 하고 곰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6이라는 숫자를 보면서 어떤 사람은 6이라고 주장을 하고 어떤 사람은 9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양학을 공부할 때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눈높이에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어로 여기 안스로포몰피즘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개와 고양이를 볼 때 개와 고양이로 보지 않고 이제 사람으로 보게 되면 대상을 의인화하기 쉽게 의인화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사람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내가 맛있으니까 얘네들도 맛있을 거야 해서 같이 공유를 하게 되는데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음식을 공유해서 도움이 되는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오히려 해가 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옛날 사진이긴 하지만 개를 대상으로 생일 파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대상의 의인화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질문 중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사료가 짜지 않나요? 라고 이제 질문을 받는다라면 심장질환과 나트륨 함량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아마도 심장질환이 어느 단계냐에 따라서 처방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 처방식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에 대해서 짜다 짜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어쩔 땐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트륨의 함량이 정상인 그 수치를 알아야지 이게 짠지 안 짠지를 알 수 있는데 사람 기준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물 대상으로 개와 고양이 대상으로 어느 정도 함량이 정상 함량인가 이거를 AFCO에서 페디아프에서 기준을 삼았는데요. 적어도 0.1% 이상은 음식물의 나트륨 함량이 있어야지 정상이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심장 처방식으로 나오는 처방식들은 나트륨 함량이 최소량 0.1%에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자,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 두 개의 모식도를 보고서 틀린 그림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사람 쪽이고 하나는 개의 스킨 모식도입니다. 자, 우리가 더우면 땀을 흘리게 되는데 맑은 땀을 흘리게 되죠. 그런데 개와 고양이는 맑은 땀을 흘리기보다는 약간 기름샘 땀을 흘리게 됩니다. 기름샘 땀을 흘리기 때문에 사람처럼 맑은 땀을 흘리면서 나트륨을 배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음식들은 조금 고염식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에 간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아지와 고양이 간식은 간이 그렇게 많이 돼 있지가 않습니다. 사람 음식 많이 먹이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심장질환이 있는 애들은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나트륨 함량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0.1%가 제일 최소 요구하는 양인데 어느 정도까지 늘리느냐라고 했을 때 보통 음식의 2.5% 이상은 높이지를 않습니다. 그 사이에 있을 때 정상적인 나트륨 함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0.1%보다 훨씬 더 적게 된다라면 저염식에서 더 많이 가는 거죠. 그런 것도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양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다익선이 아닌 과유불급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이런 거 줘도 돼요? 다른 거 줘도 돼요? 고구마 줘도 돼요? 양배추 줘도 돼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사전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이제 그러한 음식들 중에서 피해야 될 음식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먹어도는 괜찮지만 개하고 고양이한테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그래도 이제 좀 주고 싶다라면 어느 정도 허용치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전체 칼로리의 10% 이내에서는 허용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개들이 4kg에서 5kg, 많아봐야 6kg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루에 허용되는 간식량은 한 새끼 손가락 두 마디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식 같은 것들을 줄 때는 상당히 요 새끼손가락 두 마디 이하로 줘야 된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명심하시고 공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음식에 대해서 식물성 단백질이 있고 동물성 단백질이 있는데 보통 이제 보호자분들이 동물성 단백질이 상당히 이제 좋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정 아미노산이 동물성 단백질에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식물성 단백질에도 콩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육류 못지않게 아미노산 비율이 상당히 좋은데요. 심장 처방식을 왜 먹여야 되나요? 이런 질문에 보면 어떤 특정 아미노산의 함량을 좀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뭐 아르기닌이라든가 엘카르니틴 이런 함량들을 늘리게 되는데 어떻게 배합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에는 나중에 따로 추가 질문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기를 주면 어떤가요? 라고 이렇게 많이들 물어봅니다. 심장질환에 고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아미노산이 심장질환에 도움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 고기를 주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신 보호자님들이 많은데 아미노산 측면에 있어서는 심장질환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지만 순살코기를 주게 되면 여기 빨간색 박스에 잘 보이듯이 칼슘과 인 수치가 밸런스가 깨지게 됩니다. 보통은 이게 1대 1 혹은 2대 1 정도로 칼슘이 조금 더 많게 들어가는 것이 정상인데 닭고기라든가 닭가슴살 그리고 소고기 이런 것들은 보시면 칼슘에 비해서 인의 함량이 보통 20배 이상 많이 들어가 있어서 노령견이다 혹은 노령류다 그러면 이 순살코기로 만든 식단들은 좀 피해야 되고요. 그래도 먹이고 싶다라고 한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셔서 칼슘과 인의 비율을 좀 조절을 해서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생식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레인프리에 대해서 질문 많이 해주십니다. 심장병과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한 몇 년 전에 FDA에서 발표를 했죠. DCM이라고 하는 심장질환을 연구를 해보니 그레인프리 식단을 먹인 개와 고양이에서 이 심장질환의 유병률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 발표가 있고 난 뒤로 좀 많이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서양의 보호자분들이 그레인프리라든가 글루텐프리 뭐 곡물이 안 들어가 있는 이런 식단들을 먹이다가 갑자기 그걸 다 버리고 뭐 이런 사태가 일어났었는데 이런 사태가 왜 일어나느냐 뭐가 들어가 있으면 좋고 뭐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나쁘다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에 기인하게 되면 그레인이 들어가 있으면 좋고 안 들어가 있으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심장질환과 큰 연관관계는 없다 이렇게 발표는 됐습니다. 물론 그레인프리 다이어트 중에서 타우린 함량이라든가 바이타민 함량이 너무 부족하거나 어떤 영양소가 특별히 많이 들어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치지 않았냐라는 이제 작은 의견들도 있었지만 그레인이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로 심장병이 걸리냐 안 걸리냐를 그걸 판단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이제 전문가들 의견들이 많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선천적에서 기인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 먹거리를 1년 먹였다 2년 먹였다라고 해서 심장질환이 생긴다 안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다 이렇게 이제 밝혀져 있고요. 자 그러면은 그레인프리를 왜 사람들이 왜 좋아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글루텐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게 되면 복통을 앓거나 떼굴떼굴 구르는 식체 현상, 셀리악 디지즈라고 하는데 서양 사람들은 이게 500명당 한 명꼴로 이렇게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이라도 알았던 보호자분들이 개하고 고양이를 키우게 된다라면 글루텐이라든가 그레인이 들어가 있게 되면 내가 힘든 것처럼 개와 고양이도 힘들 것이다 라고 해서 그레인 프리 다이어트라든가 글루텐 프리 다이어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서 이제 기인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개하고 고양이에서 실제로 글루텐이라든가 그레인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는가 그걸 조사를 했는데 개에서는 있었습니다. 어떤 애들이냐면 아이리시 셰터라든가 잉글리시 셰터 같은 애들은 일부 애들이 글루텐이 포함된 식단을 먹었었을 때 좀 설사를 일으켰다, 복통을 일으켰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고요. 고양이에서는 특별히 증상이 밝혀지진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셀리악 디지즈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리시 셰터, 잉글리시 셰터에서는 나타났었는데 다른 개들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연구 결과 밝혀져 있고요. 자, 그럼 고양이는 어떻느냐? 고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루텐이라든가
브레인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복통을 일으키거나 반드시 알러지가 생기거나 그런 애들이 일반화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닭고기라든가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라든가 이런 단백질류에 알러지가 많이 발병했었었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는 원자재가 있는데 고구마라든가 현미 이런 것들 그다음에 완두 뭐 타피오카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으면 좋고 아니면은 나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양학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원료들이 들어가서 영양소의 밸런스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그 밸런스를 조정하는 것이 바로 처방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재미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이제 그레인프리 다이어트 많이 보셨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FDA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 이렇게 저기 우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 그레인 프렌들리라고 하는 사료가 예, 출시가 됐습니다. 캐나다에 출시된 사료인데 어떤 시점이냐에 따라서 그레인이 들어가 있으면은 좋고 그레인이 들어가 있으면 나쁘다. 이렇게 이런 판단은 영양학적으로 저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 홍상수 감독님이 했던 그때는 맞고 예, 아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심장질환이 있는 애들한테 어떤 음식을 줘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는 각각의 주치의들이 많이 판단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 심장질환은 어떤 단계이냐가 먼저 진단이 돼야 됩니다.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저염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방식을 그리고 특정 이제 간식을 주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제 처방 간식 같은 것들을 줄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퀴즈 답변 맞추신 분들은 저희가 우측에 보이는 바이탈릭이라고 하는 심장질환에 도움이 되는 처방 간식을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광고 듣고 이제 실시간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수의사 조우재였습니다. 반려견도 사람처럼 심장병이 발병할 수 있는데요. 초기 심장병은 무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정기검진이 필요한데요. 엄마, 무증상이 뭐야? 무증상? 그건 아픈데 아픈 줄 모른다는 뜻이야. 왜? 그럼 루이도 심장병이야? 루이? 루이는 건강해. 엄마. 나 지금 좀 바쁜데 왜? 담배 심장검사 받았냐고? 하필 멀쩡한데 웬 심장검사? 알았어. 알았어 엄마 나 지금 바빠. 끊어. 병이 무증상. 그게 뭐 어쨌다는 거야? 우리 둘이 심장 소리 괜찮나? 괜찮지? 응? 초기 심장병은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심장병은 소형견일수록 조심해야 하는 질병으로 나이가 들수록 심장병 발생률도 높습니다. 심장병 검사,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한 청진으로 심장병 유무를 확인해주세요. 루이야, 아프면 안 돼. 그래, 건강이 최고지. 반려견의 심장 건강을 위해 지금 전화하세요. 거기 동물병원이죠? 초기 심장병은 무증상이 많습니다. 1년에 한 번 청진으로 반려견의 심장을 지켜주세요.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만들고 함께 더 많이 놀 수 있는 시간을 위해 심장소리를 들려줘. 1년에 한 번 청진으로 반려견의 심장을 지켜주세요. 이 캠페인은
한국수의심장협회와 베링거 인게라인, 그리고 베트메딘이 함께하는 공익성 반려견 심장건강 캠페인입니다. 하트체크 캠페인.